대장인데요. 자, 제가 이번에는 저희 당산 실내 운전 연습실의 시뮬레이터 기기로 자, 당산 면허 시험장 도로 주행 일정 보통 C코스를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C코스 자, 출발하면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요. 자, 기아 2단 놓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킵니다. 모든 코스는 좌측 깜빡이 먼저 켜고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우 사이드 밀러 부분 안전 확인 한번 해주고 자, 2단으로 천천히 반클러치 잘 하시면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면 2, 3m 정도 가면 끄고요. 자, 우회전이니까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이 정도 오면 이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로 속도 줄이면서 자, 우회전은 신호가 없으니까 보행자 신호를 볼 거예요. 자, 보행자 신호 빨간불. 자, 그럼 이 정도 나오면 차 오나 보고요. 자, 차 안 오죠? 자, 그러면 핸들을 한 바퀴 정도 꺾으면서 자, 이 버스 정류장 옆에 4차선이 아니라 3차선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우회전 차선이라서 직진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직진. 자, 신호 잘 보고요. 자, 이제 농산물 시장 지나면서 자, 사단까지 넣고 왼쪽으로 한 칸 들어갑니다. 자, BCD는 여기서 왼쪽으로 2차선으로 갈 거예요. 농산물 시장 지나서. 자, 그럼 살짝 틀어서. 자, 다 들어왔습니다. 깜빡이 끄고, 자, 브레이크. 자, 4단으로 갈 때는 브레이크를 먼저 줄이다가, 쓰기 전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로 단속 조작을 해줍니다. 단속 조작. 나눠서 밟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차의 뒷바퀴가 살짝 보일 정도. 자, 정지하면 중립, 클러치 띄고, 이때 브레이크는 계속 밟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C코스의 특징은 이제 지하차도를 들어갈 거예요. 자, 가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시험장 밑에도 지하차도고, 지하차도가 3개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운데 김포공항 정문 지하차도를 진입을 할 겁니다. A, B, D 코스는 거기서 유턴을 할 거고요. 자, C코스만 거기를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다가 저기 공항구 앞까지 자, 김포공항 후문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자, C코스는 직진만 가서 직진만 오는 코스라서 자, 코스는 되게 쉬운데 이제 차선 변경을 잘 해주셔야 돼요. 차선 변경이 중요합니다. 자, 출발하면 2단 넣고 천천히 자, 옆차들은 빨리 가도 우리는 천천히 시동 꺼먹지 않게 자, 출발한 다음에 이제 3단 자, 속도는 3단부터 나는 거예요. 2단부터 속도를 내려고 하지 말고 2단은 출발만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3단, 4단으로 속도를 내줍니다. 자, 이 제한속도는 70km니까 4단까지 넣고 한 60 정도까지만 유지를 해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시험장 밑에 지하차도고요. 자, 이 지하차도로 이제 다음 지하차도를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을 한 칸 더 이동을 해야 돼요. 자, 왼쪽 두 개 차선이 계속 지하차도만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미리 깜빡이 켜고 들어가셔도 돼요. 자, 사이드 밀러 보고요. 자, 참 빠르네요. 자, 그럼 못 들어갔습니다. 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속도 줄이고 자, 포기합니다. 자, 다 와서는 이제 들어가기 힘드니까 자, 속도 줄이고 만약 차가 없었으면 들어갔었을 거예요. 자, 다시 2단. 자, 여기서 못 들어갔으면 이제 이 교차로 지나서 이 천주교 상거리를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출발 3단. 자, 지나면서 이제 깜빡이 킵니다. 4단까지 넣고요. 자, 왼쪽 사이드 밀러 보고 없으면 살짝 자, 들어오면 깜빡이 뚫고 자, 4단으로 50에서 60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가면서 빠르면 이제 개인지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자, 이제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을 하다가 지하차도로 들어갈 건데요. 자, 실선 밟는 거에 조심해서 잘 가시고요. 자, 이제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자, 이제 지하차도 들어갔다 나오면 또 지하차도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가시면서 자, 여기 지하차도는 짧기 때문에 뭐 전조등 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바로 나갈 거니까 30m 전 미리 깜빡이 켜야 되니까 지금부터 깜빡이 킵니다. 우측으로. 자, 켜주고 자, 올라오면 이제 엑셀을 띄고 오른쪽을 볼 거예요. 자, 띄고 자, 오른쪽을 보고요. 사이드 밀러 보고 없으면 나갑니다. 자, 나가는데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여기가 이중 차선입니다. 자, 이중 차선이 뭐냐면 자, 여기서는 나갈 수 있는데 자, 저쪽에서는 이쪽으로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차선 변경은.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이기 때문에 자, 저쪽에서 만약에 들어올 때 차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위험하니까 여기서는 변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나가야지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저기 정상을 횡단보도를 지나면, 자, 그때는 또 못 나옵니다.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중차선이 바뀌어요. 자, 들어오면 서고요. 자, 이 횡단보도를 지나면 이중차선이 바뀌어서 저쪽에서 나오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해봤기 때문에 사전에 10점이 확정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바로 올라오면서 바로 나오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지하차도. 여기가 김포공항 후문 공항구 앞에 유턴인데요. 자, 난간 오면 무조건 좌측 깜빡이 켤 거예요. 자, 깜빡이 켜고, 여기는 이제 신호가 있습니다. 직진 신호시 유턴이에요. 자, 직진 신호 지금 이제 바뀌었네요. 자, 약간 브레이크 밟고, 속도 줄이고, 크래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줄입니다. 자, 정지선 앞에서 정지를 해줍니다. 중립, 크래치 끼고. 자, 여기 보시면 유턴 표시가 있어요. 자, A코스, B코스, D코스는 김포공항에서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아, 유턴을 하죠. 김포공항 정문에서. 지하철도 위에서. 거기는 샛길이에요. 길이, 자, 저 교차로가 아닌 샛길로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신호가 없어서 바로 도는데, 자, 여기 C코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호위반으로 많이 떨어져요. 자, 저기 직진신호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교차로를 통과해서 가기 때문에, 자, 직진신호. 지금 이때만 유턴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2단으로 천천히 가시면서 보도블록이 없겠죠, 왔을 때. 자, 그럼 핸들을 자, 꺾어줍니다. 한 반바퀴 정도 꺾어주고, 자, 이때 오른쪽 한번 살짝 보고요, 안전하게. 자, 그러면서 난간 옆으로. 자, 돌아서, 자, 난간에서 난간으로. 들어왔죠? 자, 삽니다. 자, 이제 가면서 다시 지하철을 또 들어가야 돼요. 자, 4단.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에서 올라가면 차들이 안 보이니까 여기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면 10점 0점이에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다. 저 횡단보도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지나면 이 이중 차선이 바뀌어요. 자, 브레이크 이 신호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신호도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선 앞에서 서주고요. 자, 실제 도로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똑같아요. 자, 이렇게 신호가 갑자기 바뀌면 서주셔야 돼요. 항상 신호등을 미리미리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중차선, 여기는 실선이니까 못 들어가죠? 자, 이제 이 횡단보다 지나면 바뀌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단까지 넣어주고, 자, 깜빡이 켜고요. 차가 많이 오니까, 자, 그 흐름을 가서 꼭물에 따라서, 자, 들어옵니다. 자, 들어와서 빨리 앞차 봐야 되고요. 깜빡이 끄고, 자, 4단. 자, 이제 갈 때도 이 지하차도 들어갑니다. 안전거리는 한 10m 정도 유지하고요, 앞차랑. 자, 이게 시뮬레이터를 한다고 사람들이 거의 이거 오락경이 많이냐 그러는데, 자, 실제랑 똑같습니다.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다 똑같고요. 기아 등급, 속도. 자, 실제 도로도 똑같습니다. 자, 안전거리 유지 안 하면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우리 시험장 밑에가 또 지하차도니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실선이에요. 자, 여기가 내리막길의 극커브라서 위험하니까 차선 변경하지 말라고 실선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선에서 넘어가면 10점 감점이니까 그대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랑 틀리죠. 갈 때는 바로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오다 보면 이렇게 점선이 바뀝니다. 자, 이때 이제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자, 백휠러 보고요. 자, 살짝. 자, 나왔습니다. 자, 나오면 깜빡이 끄고. 자, 이제 계속 직진을 합니다.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시퀀스가 끝나는 거예요. 자, 신호도 멀리 보고요. 자, 빨간불. 자, 지금부터 브레이크. 자, 이제 신호가 나왔네요, 파란불이. 그럼 40 이하로 안 떨어졌으면 그대로 4단으로 갑니다. 자, 주행 중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4단으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시동 안 꺼져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저렇게 갑자기 차가 들어오거나. 조절을 했다가 쓰기 전에 만약 계속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속도에 맞는 기아만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난간 오면 좌측 깜빡이 켜고요. B, C, D. 자, B, C, D는 다, A, B, C는 다 이 난간 오면 좌측 깜빡이 켜고. 자, A만 두 칸 들어갔고요. C, B, C, D는 여기 한 칸만 왼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하철은 난간에서 차가 안 오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을 미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칸만 살짝 들어갑니다. 자, 신호 빨간불, 브레이크. 자, 들어오면 깜빡이 켜고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날아서 줄여주고, 정지를 합니다. 자, 정지하면 중립, 클러치 뜨고. 만약에 중립을 안 넣으면 3점 감점이고요. 자, 클러치를 안 뜨고 계속 밟고 있어도 감점입니다. 3점. 자, 그리고 브레이크를 뛰고 있으면 감점이에요. 자, 정지했을 때는, 자, 브레이크 밟고 있어야 돼요, 계속. 자, 2단.
자, 출발. 3단. 자, 여기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차도 있어요. 들어오면 양보 해줘야 돼요. 4단. 자, 이제 여기가 농산물 시장 좌회전 차선이라서 여기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저 독도 옆으로 차선 변경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서 직진을 해버리면 법규 위반으로 감점이 크게 돼요. 그럼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또 브레이크 밟고 밟고 정지 중계. 자, 가네요. 저는 2단 넣고 천천히. 자, 차가 좀 많죠. 자, 이제 저희는 여기 지나면서 3단 넣고, 자, 왼쪽 깜빡이 켜고요. 자, 사이드 밀러 보고, 자, 독도 옆으로 한 칸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강서면허 시험장 좌회전 차선이에요. 자, 들어오면 껐다 켜고, 자, 신호 보고, 좌회전 신호 나왔죠? 자, 들어갑니다.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시험장 입구로 들어가면 이제 평행 출항하겠죠? 자, 제가 이번에는 1번에 해볼게요. 자, 그럼 속도 줄이면서 2단을 바꿔주세요. 자, 천천히 가면서 1번. 자, 1번은 처음부터 잘 맞추셔야 돼요. 들어오면서, 자, 글씨에 약간 왼쪽. 왼쪽으로 가시다가, 자, 여기 1번이죠? 그럼 1번의 앞에 방지턱이, 자, 우리 오른쪽 백밀러로 봤을 때, 앞 손잡이, 앞문짝 손잡이하고, 앞에 방지턱이 일치가 된다 싶을 때, 일자가 됐을 때, 정지. 자, 이제 후진. 자, 신형. 강사면허시험은 신형 보도실에서 이 버튼, 이 레버를 위로 올립니다. 올리고, 1단처럼 왼쪽으로 해서 앞으로 넣으면, 이게 후진기어입니다. 자, 후진기어 넣고, 자, 공식은 우중좌.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꺾었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백밀러를 보고, 자, 뒤에 방지턱 3개가 딱 보일 때 정지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 자, 자, 검은 게 세 개가 보이면 정지하고요. 자, 중. 자, 조그만 게 핸들이 한 번. 밑으로 두 번 오게. 자, 이게 이제 바퀴가 일자가 된 겁니다. 자, 중을 놓고 이제 뒷바퀴를 보고요. 왼쪽 사이드 밀러로. 자, 뒷바퀴가 저 점선을 밟으면 정지할 거예요. 천천히. 스톱. 자, 정지했죠? 자, 우, 중, 에스까지 좌. 왼쪽으로 끝까지 꺾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 사이드 밀러 보고, 자, 옆 차랑, 우리 차랑, 자, 옆에 선이랑, 11자 나란히 평행이 되면 정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양쪽 선이 다 들어왔죠? 앞뒤로. 자, 그럼 이제 다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출발선까지 다시 가야 되니까, 자, 뺀 다음에 다시 2단 넣고요. 자, 그대로 나가시다 보면 앞대가리가 나갈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 이때 풀면서. 자, 풀면서 2단으로 천천히 클러치만 뜨고 갑니다. 자, 가시다 보면 이제 화단이 있는데, 자, 너무 미리 꺾으면 화단이 뒷바퀴에 닿을 수도 있으니까 어깨쪽 왔을 때. 자, 꺾고, 자, 출발선에. 자, 가운데서 볼게요. 자, 검정원이 어디 쓰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자, 쓰고,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정지할게요. 정지. 자, 정지하면 마무리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기아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자, 이때 2단이랑 1단으로 기아를 넣어주시고 끝내주세요. 그러면 끝나겠습니다. 자, 이상 강서 면허 시험장 C 코스였습니다.